김기춘 전 법무장관이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이른바 7인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7인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조언을 해왔는데 특히 각종 인선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미성 기자입니다. 이른바 7인회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도운 원로 인사들입니다. 좌장격인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비롯해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안병훈 기파랑 대표, 김용갑 전 의원이 포함됩니다. 이번에 비서실장에 임명된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과 현경대 전 의원, 강창희 현 국회의장도 멤버입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박 대통령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남을 가지며 박 대통령에 자문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선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인선 때마다 주목을 받아봤습니다.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7인회가 보상된 데는 각종 인사에 힘을 발휘했다는 평이 있어서입니다. 김용준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해 각종 공직 후보를 추천했고 인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7인회의 위력은 지난 2일 현경대 전 의원 장남의 결혼식에서 그대로 드러났는데 7인회 멤버 대부분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 여권의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강창희 의원이 국회의장, 현경대 전 의원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그리고 이번엔 김기춘 전 장관이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7인회는 막후 실력자에서 이제 명실상부한 박근혜 정부의 최고 권력으로 전면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